2021년 9월 6일 오늘 밤도 요즘 본인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풀치 낚시를 출조했다. 이틀 전 이곳에서 입질만 5번 받은 곳. 계속 잡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고기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본인 문제가 큰 듯하다. 액션을 약간 바꿔본다. 단순한 릴링과 멈춤을 하다가 로드를 살짝 들었다 놨다로 변경. 히트, 채비를 받아먹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늘씬한 풀치. 단순 릴링과 멈춤보다는 로드를 들어주고 놔줌으로써 채비가 상하로 곡선을 크게 타면서 떨어질 때 풀치가 공격을 했다. 이 액션이 풀치에게 어필이 강한 듯하다. 다시 또 천천히 고패질. 떨어질 때 또 받아먹는 풀치. 아, 털려버렸네. 현재 지그헤드에 트리플 훅을 달았는데도 후킹이 되질 않는다. 트리플 훅을 피해서 채비를 공격하는 풀치. 이걸 피해내는 풀치 실력에 찬사를 보내며 계속 낚시를 이어나간다. 또다시 들어온 입질. 입질은 귀신같이 받아내는데 잡아내질 못한다. 지그헤드에 트리플 훅도 피해내고 도대체가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이놈의 풀치 자식들아. 방파제 여기저기를 쑤셔보고 있는 중이다. 잔잔한 입질이 계속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입질마저도 뚝 끊겨버렸다. 하다가 더 이상 내게는 풀치를 내어주기 싫은 모양이다. 날 집에 보내려고 물까지 빼버린다. 그래 간다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집에 간다.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어느 방파제. 저녁 8시가 넘어 이곳에 도착했다가 지인과 함께 다른 세 곳의 포인트를 탐사하고 별 반응이 없어 다시 이 포인트로 돌아왔다. 외항 쪽으로 낚시를 하다가 반응이 미약해 내항에 혹시나 싶어 캐스팅하니 입질이 더 잘 들어온다. 은색 그러범으로 공략. 이 웜으로 두 마리를 잡아내고 그러범 꼬리만 계속 갈치 이빨에 잘려나가서 짜증나 채비를 바꿨다. 두 마리 잡은 거 촬영 못했다. 액션캠으로 촬영하다 보니 녹화하려고 누르면 멈춤이고 멈추려고 누르면 녹화이고 버튼을 녹화 중지 따로 만들 것이지 왜 하나로 통합해 사람 헷갈리게. 요즘엔 1분 전에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구만. 아무튼 방파제 끝부분까지 이동해 내항 쪽을 공략해본다. 백색 가로등을 훤히 밝혀주는 자리에서 낚시. 그래도 집어등을 켜주고 갈치를 모으면서 낚시하는 중이다. 히트, 채비가 코앞까지 와서 집어등 불빛을 막진하는 찰나 들어온 입질이다. 풀치 낚시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 이놈들이 얼마나 잘 터는지 잡아올리면 바로 돌아서서 바다를 등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잡아놓고도 털려서 바다에 빠져 놓치기 때문. 채비를 회수 중에 덮친 풀치. 히야, 여기 사는 너네들은 앞뒤 안 가리고 성질 더럽구나. 그래, 성질이 더러워야 내가 재밌지. 채비를 물까 말까 고민하고 묻고 따지는 신중한 녀석들은 내가 재미없지. 그런 녀석들은 그냥 피곤할 따름이다. 밀당 그딴 거 싫어한다. 올리고 나선 후딱 돌아서고 계속 이 자리 부근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다.
톡톡치는 시옷바이트에 내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한다. 먼 쪽보다는 바로 앞 집어 불빛 부분과 집벽 가까이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 갑자기 시옷바이트 빈 도수가 많아진다. 간조가 시작되면서 이놈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한 건가. 그러지 마라.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하면 할 때가 됐다고 하더라. 성격 더러운 대로 살아. 그냥 성격 더러운 대로 살다가 내 손에 잡히면 이 아저씨가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올리면 바로바로 돌아서자. 아이스박스에 담긴 고기가 내 고기지 그렇지 않은 고기는 아직 내 고기가 아니다. 바늘을 빼다가 아, 요즘 풀지 않게 자꾸 한 칼씩 자주 담기네. 아까운 내 혈에 웜에 살짝 묻혀본다. 풀치들이 피냄새 맡고 환장하라고. 2분간 지혈 풀치 이빨 상처 아무는데 시간이 걸린다. 만조를 넘기고 간조가 시작되면서 풀치들의 입질빈 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도 따박따박 한 마리씩 풀치가 나와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낚시대를 놓지 못한다. 소강 상태. 자리 이동을 해보자. 이곳은 현 방파제 입구의 첫 번째 가로등. 이곳에서 약 30분만 낚시를 더 해보고 철수를 해야겠다. 처음부터 장소 이동을 하지 말고 물대를 기다렸다가 이곳에서 낚시했으면 많은 조과를 올렸을 것인데 방정맞게 싸돌아 다니는 바람에 피딩 타임을 거의 다 까먹은 듯하다. 오늘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만 상황이다. 기트, 먼 곳에서 입질이 들어와 주었다. 썰물과 고기가 만나 손맛이 묵직하니 죽여주는구나. 아, 그러나 결국 털리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더 그 엇비슷한 곳을 노려본다. 이곳 포인트 소개는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출조해 대박을 맞는다면 소개하겠습니다. 깃트, 묵직함이 사람을 살살 녹이는구만. 홀링앤다운에서 떨어질 때 채비를 받아먹은 풀치. 그냥 릴링하며 멈추는 밋밋한 액션보다 이게 더 잡아내는 빈 도수와 높구나. 자, 올라와라, 요놈아. 잘 와줘.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가자. 현재 시각 새벽 3시. 더 이상 입질이 들어오질 않는다. 집에 가야 되는데 쉽게 낚시를 멈출 수가 없다. 거기다 내일도 출근하지 않아 부담 없는 관계로 끈질기게 낚시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입질이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 물이 엄청 빠져나간 시간이라 이제는 낚시를 접어야 될 듯하다. 그만하고 집에 가자. 오늘만 낚시하고 평생 낚시를 안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입질이 또 들어와 버린다. 비록 숏바이트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캐스팅을 해보고 철수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